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게 잘 숨으셨습니까?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참 무거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 고충이 많았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데일리 신문, 그다음에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 이데일리 유료 콘텐츠인 마케딘을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덜 무거운 소식, 좀 들어서 기분이 좀 좋으실 만한 소식, 또 뭔가 좀 기대를 해보실 만한 소식들을 좀 주로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데일리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 첫발된 온라인 도매 밥상 물가 거품 걷어낸다라는 제목의 이제 기사가 오늘 이데일리 일면에 올라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복잡한 유통 단계 때문에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있다. 요즘 흔한 말로 뭐 금사과 금배 뭐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농가는 이런 복잡다단한 유통 구조 때문에 오히려 제값을 못 받고 애써 만든 물건을, 상품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상들의 뭐 배만 불린다 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복잡한 유통 구조가 있다라는 걸 꼬집은 그런 기사입니다. 이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도매 시장별로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요.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확실히 오프라인 수수료보다는 온라인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결국은 지금 오프라인 중심의 이런 유통구조를 온라인 중심으로만 바꿔주더라도 유통구조가 많이 개선되고 즉 단계가 많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수혜를 소비자 그리고 농가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얘기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현재 경매 시스템의 문제점도 3면에서 또 자세히 다뤄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하다라는 거. 단계가 많다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경매라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유도를 해서 가격을 낮춘다. 더 좋은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원래 기본 원칙인데 현재 우리나라 특히 농산물 경매 시스템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독점화돼 있고 또 이 가격 결정 구조가 상당히 좀 불안해서요. 뭐 도메인에 따라서 어떤 제품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오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통해서 나오는 결정되는 가격은 뭐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어떤 상인은 어떤 그 농가는 뭐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농가는 더 싸게 자기의 애써 재배한 농작물을 아주 뭐 제값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이데일리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온라인 도매 시장입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도매시장 수수료에서도 오프라인 온라인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훨씬 더 수수료라든가 중간 비용이 줄어드는 이런 시장 구조로 활성화를 시켜서 이 복잡한 유통 구조를 좀 줄이자 이제 이 얘기가 핵심이 좀 되겠는데요. 실제로 정부가 작년 10월에 시작이 된 이 온라인 도매시장을 지난달까지 이달 중순까지 그러니까 약 7개월 정도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이 7개월의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일단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연결되는 직접 거래 비중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면서요. 기본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는 측면이 가장 큽니다. 또 농가 같은 경우도 전보다 4% 이상의 더 높은 그 경매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중간 유통 구조에 들어가는 비용만 10%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결국은 이런 비용들이 모두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이어지니까 당연히 농가는 더 소득이 늘어났고 소비자는 가격이 그만큼 낮아진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의 활성화 되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관건은 결국은 이제 얼마나 많은 상품이 이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 들어오냐 이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취급 품목이 45개밖에 안 됩니다. 가락동 농산물에서 거래되는 그 품목만 1000개가 훨씬 넘을 텐데 아주 현저하게 아직은 거래되는 품목이 적고요.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참여 업체도 현재는 500여밖에 안 됩니다. 뭐 만 개 이상의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역시 현저하게 좀 적은 거죠. 결국은 참여 업체도 늘리고 취급 품목도 오프라인만큼이나 크게 늘리는 게 바로 이 온라인 도매 시장. 이 도매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는 핵심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오랫동안 뭐 벤더 가격제라든가 지정인 도메인 시장 도메인 제도 같은 이런 제도들이 이 복잡한 유통 구조를 줄이는 어떤 그런 대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효성을 좀 거두고 있는 대책들은 없거든요. 결국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많은 농가들이 제값을 못 받아서 힘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유통 단계만 고치더라도 소비자도 좋고 농가도 좋은 상황이 만들 수 있다. 결국
의지는 정부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워낙 시장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시장에서 조금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장의 악재, 대표적인 게 고환율이죠. 이 고환율 상황에서 좀 뭔가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또 어느 게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제 증권면에 주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고환율 말씀을 드릴 때 이 환율 때문에 환차 손을 두려워한 외국인들이 뭐 우리 주식을 팔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물론 뭐 일부 주식에 한정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좀 내용을 이번 주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늘어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수출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확인이 좀 됐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이 고환율 수혜주라고 볼 수 있으면은 뭐 본다면 역시 수출주 중에서도 이 중공업, 조선주와 그다음에 자동차주가 되겠고요. 여기 하나 덧붙여서 이제 반도체 주까지 이제 해당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들 세 업종, 즉 조선주, 반도체주, 이 자동차주 세 주는 고환율 때문에 결국 환차 이익도 얻을 수 있고 또 수출이 많이 되니까 또 그만큼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출주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데일리가 제시한 게 이 라면과 화장품 줍니다. 라면 화장품 특징은 둘 다 수출이 올 1분기에 크게 늘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라면 같은 경우는 올해 수출액이 1분기에 2억 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30%가 넘게 늘었고요. 화장품도 작년 대비 20%가 넘게 수출이 늘었습니다. 밖에서 이제 우리나라 라면과 이 화장품을 많이 산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실 라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대표적인 K푸드 상품이 됐죠. 최근에 그 홍대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라면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온통 벽면에 라면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직접 물론 당연히 끓여 먹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에서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당연히 한국산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돼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 관광이 왔을 때 이런 라면을 직접 그런 현장에서 먹을 수 있다. 이런 즐거움을 외국인 관객들한테 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한국산 라면이 외국 사람들한테 외국인 입맛에도 이제 잘 맞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뭐 1년에 한 80개 이상의 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제 한국 라면을 되게 좋아한다. 이게 결국은 라면 기업들의 실적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다. 뭐 삼양 기업과 그다음에 뭐 농심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다는 내용들이 기사에 들어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16년 사드 사태 이후에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대폭 줄어든 대신 그 빈자리를 미국과 일본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화장품 수출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런 점들 때문에 화장품도 고환율 수혜주의 하나다. 이렇게 이데일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 이제 반대면도 당연히 있죠. 이런 고환율 수혜주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고환율 피해주도 있기 때문에 외화부채가 많은 뭐 한전 같은 기업이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밖에서 원자재를 많이 수입해서 만들어서 대수 대파는 이런 국내 제조업체들 이런 경우들은 좀 고환율 상황에서는 좀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기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기사, 좀 덜 무거운 기사 두 가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데일리 온라인에 올라온 기사 중에서 이 독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두 개의 기사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데일리 온라인 전체 기사에서 이제 조회수 2위를 차지한 기사가 되겠는데요. 치킨 회사 보고 있나? 떡볶이 팔아서 매출 1000억 원 돌파한 회사가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떡볶이만 팔아가지고 1년에 매출 1000억을 올린다.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요. 그런 회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동대문 엽기 떡볶이. 보통 엽떡, 뭐 엽기 떡볶이 이렇게들 하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 떡볶이만 가지고 매출을 이렇게 1000억이나 올렸던 가장 큰 배경에는 일단은 뭐 배달 문화가 발달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치킨값이 매년 오른 것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킨값이 매년 오르다 보니 치킨을 사니 차라리 떡볶이를 먹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이 동대문 엽기떡볶이라는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12년 동안 이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치킨은 매년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떡볶이는 가격이 1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들 올리는데 왜 얘네만 안 올리지? 아 얘네들은 진짜 진심이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준다. 이런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1000억을 올린 회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는요.
이데일리 증권 면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조회수가 나왔던 기사인데요. 유원장 대신 신탁을 택하는 이유, 자산관리 끝판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증권사들이 신탁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유언 대용 신탁 서비스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뭐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죽을 때가 되거나 또는 죽으면 이제 상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금융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요. 뭐 법률계에서 특히 로펌들은 관계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진행이 됐고 또 우리보다 금융이 더 발달이 돼온 그런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금융 선진국에서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이미 자리를 좀 잡은 산업이 되기도 합니다.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서비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근 확실하게 이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 이런 이제 금융 서비스도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40, 50대 이 자산가들이 PB 서비스가 일반적인 그런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서비스라면 이 유산 관련된 대행 서비스는 결국 노년층을 위한 그런 좀 프라이빗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다. 프리미엄 서비스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마지막 기사 조금 더 좀 가벼운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빙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빙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빙수 가격이 이제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말에 호텔 신라가 출시를 할 망고 빙수, 애플 망고 빙수, 애망빙이라는 표현도 쓰더군요. 애망빙의 가격이 10만 원, 2천 원으로 이제 책정이 돼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빙수가 시작이 된 게 1913년에 제빙회사, 즉 얼음 만드는 회사가 이제 생기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군요. 6.25 이때부터 이제 현대화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팥빙수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에 등장한 제품이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이렇게 망고라든가 애플 망고라든가 그런 뭐 샤인머스켓 이런 고급 과일을 얹어서 파는 이제 그런 빙수들이 이제 특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마카롱 같은 그런 디저트를 올린 그런 빙수들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가격은 당연히 비싸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망고 시장, 우리나라 빙수 시장이 연간 한 4천억 정도 되고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비싼 뭐 빙수를 사 먹는 사람들은 이제 MZ 세대들 특히 이제 SNS 통해 사진 찍는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 뭐 날도 더운데 이게 빙수 같이 가족들끼리 하시면서 한 주간의 이런 좀 어떤 부담, 스트레스를 조금 덜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